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은 문자로 주문보다는, 아유, 내가 에오늄 화분을 좀 어울리는 것 추천해달라. 가장 많이 문의하십니다. 자, 제가 프라임 공방분. 요 화분이 달빛금 식재되어 있는 화분이 프라임 공방분. 요두 화분은 민 공방분.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아이들 셋도 다민 공방분. 어떠신가요? 잘 어울리나요? 아유, 세상에. 애원이 엄마 이쁜 줄 알았더니 분해 올려놓으니 한결 멋지다. 그리고 소품도 있습니다. 소품. 이렇게, 이렇게. 자, 소품도 어때요? 아이고, 세상에. 소품이라고 해도 화분에 식재하니 다 민공방분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멋진 아이들. 자, 멋진 화분. 자, 찜하셨어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면 화분 따로 구매 가능하고, 애오니움과 어울리는 아이들은 제가 애오니움 소개하면서 꾸준히, 아, 얘가 더잘 어울리겠다 하는 아이들은 화분과 같이 소개도 합니다. 네, 구독자님들, 그 애오니움 어울리는 화분 다잘 보셨나요? 어머, 또 있네. 도엔도 27,000원짜리에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요 아이는 그린 에메랄드라고 요새 잘안 보이고, 요 아이는 지금 시작할 메듀사 할인을 전격 33% 할인합니다. 어머, 내가 그날 계산을 잘못했었어요. 자, 요렇게 멋지나요? 아, 흰색이 화분이 나는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도엔도에 초창기에 나왔던 화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어제 요 화분을 10개 구매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화분만 도엔도 56번 27,000원, 10개 27만원인데 제가 쑥쑥이 한포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요새 지난 에오니움 여기 하얀색 다 심으니까 너무 예뻤대요. 그러면서 10개를 주문하셨어요. 10개 주문하세요. 제가 쑥쑥이 심을 만큼의 쑥쑥이 10kg 쏘아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메듀사 어떤가요? 이뻐요? 세상에. 나는 이 메듀사가, 물론 다른 아이도 이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만, 메듀사 색감 한 번만 보세요. 아유, 참, 이런 거죠. 화끈하게 이쁩니다. 어우, 세상에. 요 아이는 조금만 굳혀보세요. 제가 분을 털어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굳혀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굳혀지면 요렇게 떼글떼글떼글 정말로 장미 한 송이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색감은 좀더 진해지고 선명해지고 작아지고.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키는 작아지는데 왜 몸무게는 자꾸 늘어나? 자, 메듀사 6만원짜리가 4만원, 33% 할인합니다. 아유, 자, 메듀사가 지난번보다 조금, 사이즈가 조금 좋아요. 지난번에 사신 분 아쉬워요? 하나 더 사지 뭐. 세일도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자,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메듀사 할인합니다. 할인합니다. 자, 요 화분이 나는 흰색이 싫다 그러면 서인경분 여기다 심어도 이뻐요. 그렇게 해 갔어요. 서인경분 원형 사각이 있는데, 서인경분은 7만원이에요. 이렇게. 짜자잔짠짠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판, 얘는 여신철화 통판. 어머, 세상에, 여신철화 통판입니다. 얼마나 이 통판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선별해온 아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통판을 선별해오면 통판이 이렇게 좋을 순 없어요. 자, 어휴, 세일도 많이 하네. 8만 원짜리가 55만 5천 원. 어머, 이거 무슨 잘못됐나 보네. 프로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8만 원짜리가 5만 5천 원. 8만 원짜리가 5만 5천 원이에요. 자, 제가 정말로 묵은 통판이 있어요. 4년, 5년 묵은 통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로윈이죠? 어우, 세상에. 한 영상에 다못 들어가네. 철한데 다 풀렸어요. 여기도 철한데 다 풀렸어요. 통판이. 자, 통판 보여요? 통판 보여요? 세상에. 우리 집다 보이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여기 농사 많이 짓는데, 요새는 금도 좋지만, 이렇게 애오니움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해 주셔서, 저도 애오니움 영상을, 어머, 애오니움 엄청 많아요. 구경 오세요. 오늘도 당진에서 오시고, 오늘도 제주도에서 오시고, 또, 강원도 철원? 어머, 철원에서 왜 여기까지 오냐고 그랬더니 구경 왔다 하셔요. 자, 그다음에 그
저기 메디사 갔잖아요. 어머 세 메디사가 여기도 있네. 어머 세상에 이뻐요. 메디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 캐시미어는 요 사이즈 15만 원인데 진짜 커요. 요거는 아 배송이요? 배송해야죠. 뽑아갑니다. 뽑아가서 배송이 됩니다. 15만 원이에요.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제가 21년 그때쯤에 양국 가서 요 정도 크기 물어보니까 150만 원. 우리 저희 24,000원에 파는 게 50만 원. 네, 그랬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자, 얘 통판은 아니에요. 얘는 조금 작아서 10만 원이고 10만 원짜리가 여기 또 있어요. 블랙 캐시미어. 그 다음에 아까 여신철화는 8만 원짜리가 55,000원이면 정말 획기적으로 세일합니다. 세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브라운 엔젤. 나는 브라운 엔젤이 제일 이뻐요. 완전히 굳혀져 있어요. 법사 모양을 고스란히 하고 있으면서 다글다글다글다글 굳혀져 있어요. 내가 굳혀놨지. 자, 요 10만 원짜리가 8만 원. 자, 10만 원짜리가 8만 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얼마나 이뻐. 전부 다 빨갛고 분홍인데 얘는 유일하게 요런 색깔. 요런 색감이 얘밖에 없죠? 어머, 그래요, 그래요. 참 이쁘네. 브라운 엔젤 참 기가 막히게 이쁘죠? 짜자잔, 짠짠. 8만 원. 자, 10만 원짜리 그래도 20% 해드립니다. 이렇게 굳혀서 작년 8월에 와서 이렇게 짱짱짱짱 굳혀졌고, 나풀나풀 안 합니다. 도톰해졌고, 작아졌고, 색상은 선명해졌고. 그게, 법사들의 묵은. 아유, 세상에, 목동이 저렇게 키워보세요.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우리 매장에 오면 다 놀래, 다 놀래. 자, 요 아이는 마이바흐. 어머, 얘는 40%예요? 어머, 야, 괜찮네. 마이바흐 10만 원짜리가 6만 원이면, 제가 말했지, 이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건 다, 물론 분채 간지 않으니, 이제 제가 믿을 수밖에. 10만 원짜리가 6만 원. 마이바흐. 괜찮은데요? 6만 원? 어머 세상에 이런 색감이 참 이쁘든 어디 나는 그린 에메랄드 같은 줄 알았더니 마이바흐네 그죠? 마이바흐 10만 원짜리가 6만 원.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분 제가 소개 잠시 하고 갈게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사이즈 샀는데 어디다 심냐고 많이 문의하셨어요. 자 파크분이고 여기 위에가 9.5, 9.5, 높이가 12cm. 나는 좀 낮은 데다 심겠다. 그 다음에 8.5cm. 가격은 낮은 거는 12,000원, 높은 거는 13,000원. 색감은 요래요, 요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잠시 가격 구경하고 갈게요. 얘는 핑크 마녀예요. 소자라고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중자, 대자를 팔기 때문에. 자, 핑크 마녀 소자 12,000원. 1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12,000원이 맞아요. 12,000원이 맞습니다. 얘만 12,000원. 그 다음에 얘는 마리드. 오래된 품종인데, 마리드 그렇게 이쁘더니, 그렇게 찾지 않더니, 요즘에는 마리드만 찾아. 왜냐면, 들어온 지가 오래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마리드 얼마요? 10,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얘, 흑사금이요. 흑사금 우리가 요거 2만 원 팔았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자, 12,000원짜리 10,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심었어요. 흑사금, 마리드, 핑크 마녀. 이 아이는 없어서 제가 소개 안 합니다. 수량이 없어요. 자, 수량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화분으로 갑니다. 자, 요거 민공방분이 화분이에요. 이뻐요? 제가 요거 2개 심었어요. 조금 요런 그 흑금강금, 그 다음에 생얼 2개를 합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랬더니 얼마나 멋스러운지 왜 화분이 멋져서 자 흑금강금은 이렇게 엷은 색깔 중간 색깔 좀 진한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얘요 3만 원짜리 20% 할인해서 24,000원 흑금강금. 이 얼굴이 이 로제시 또렷또렷하고 작아서 굉장히 이뻐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딱 로제 크기죠. 자 로제 크기. 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쁘게요. 금강금 3만 원짜리 24,000원. 자, 제가 2개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멋져. 이런 색감이 참 멋져요. 저 아까 브라운 엔젤도 멋있잖아요. 브라운 엔젤보다 조금 더 품위가 있나요? 기품이 있나요? 아이고 그래요. 기품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핑크 여왕.
핑크 여왕도 만져보시면 입장이 짧아졌고 도톰해졌습니다. 왜? 묵었잖아요. 자, 핑크 여왕이고 6만 원이에요. 어머, 야는 왜 할인 안 한디야? 참. 왜냐면 그때 저희가 8월 달에 받은 아이여서, 맞아요. 수량도 많지 않고, 맞아요. 그 가격은, 수량이 많을 때, 휙! 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요. 자, 핑크 여왕이고 가격은 6만 원. 핑크 여왕 가격은 6만 원 맞죠? 핑크 여왕 가격은 6만 원. 맞지요? 맞지요? 아유, 그래요, 그래요. 나는 흑금강금이 막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어머, 세상에. 자, 그래요. 브라운 엔젤이 여기, 다시 이렇게. 나는 브라운 엔젤 진짜 이쁘지 않나요? 오묘한. 브라운 계열과 그린이 이렇게 또잘 어울리네. 그죠? 아유, 세상에. 어머, 야, 저기. 어머. 아유, 세일해요, 세일. 아, 얘는 또큰 사이즈. 아이고, 또 몰랐네. 어머, 얘는 그 대자라고 써있네. 그죠? 10만원짜리 8만원. 브라운 엔젤 얘는 대자라고 주문하시고, 아까 6만원짜리 4만원은 중자로 주문하셔요. 소자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얘요. 홍동백금. 홍동백금이요. 어머, 65,000원짜리가 20% 할인해서 52,000원이요. 근데 홍동백금이 참 이뻐요. 자, 이렇게 자세히 이쁘죠? 요 로제 하나예요. 로제 하나. 그러니까 전체 다 저희 이제 우리 그 농장에 오신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할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슷한데 뭐더러 여러 개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여러 개 하는구나. 자, 65,000원짜리가 52,000원. 몇 프로예요? 20% 할인합니다. 자, 홍동백금. 자, 사진 찍으실래요? 홍동백금. 자, 이게 수입품이어서 우리말처럼 부드러운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조금 어감이 안 좋은 거는 제가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자, 이름은 구독자님이 맞아요. 바꾸셔도 돼요. 자, 홍동백금. 어머, 얘는 또 참. 얘는 또 안에가 또 이렇게 그죠? 홍동백금 틀리죠? 홍동백금 참 이쁘네. 얼마나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자, 그다음에 블랙캐시미어도 아까 말했죠. 제가 그 21년도에 이게 요게 60만 원이었다고. 자, 3만원짜리 24,000원 블랙 캐시미어예요. 블랙 캐시미어. 그 다음에 요 아이, 썬로즈. 구독자님들, 썬로즈가, 핑크 마녀하고 또 틀리고, 다 틀려요. 얘는 수량, 이게 대품이 없어요. 요게 뿌리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묵어서, 자연자구도 많이 나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썬로즈 6만원짜리가 만원, 3만원인데, 우리가 만원대 팔기 때문에 썬로즈도 가격을 꼭 표시해 주세요. 네. 6만원짜리 3만원. 어머, 얘첫 번째 갔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 마녀 철화. 어머, 세상에. 얘 20%인데 참 이쁘네. 그죠? 핑크 마녀 철화. 기가 막히게 이쁘네. 핑크 마녀가 또 색감이 이렇게 또 틀리게도 생겼네. 그죠? 입장이 작으니까 더 진해 보이나요? 어머, 세상에. 얘가 풀리면 얼마나 이쁠까. 그죠? 풀립니다. 풀립니다. 자, 핑크 마녀 철화. 어머, 핑크 마녀 대중소 철화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네요. 3만원짜리가 24,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오늘도, 이제 우리 농장에 오시면 요 제일 많이 사요. 자, 제가 화분 먼저 가요, 화분. 자, 화분 먼저 갑니다. 자, 요게 썬로즈, 썬라이즈. 썬라이즈, 얘는 그린, 저기, 녹두빙수, 요새 안 나오더라고요, 녹두빙수가. 굉장히 녹색이 강하죠? 다른 거는 연두, 노랑이 강한데 얘는 녹두빙수예요. 요새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핑크 마녀. 어때요? 화분은 6이분 1번이고 18,000원이에요. 6이분 1번이고 18,000원인데, 맞아요. 저희 그냥 심어놓은 거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지나가시면서. 여기는 고촌에서 대학역 가는 길이에요. 아라뱃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 다니면서 오늘도 남자가 5분이 오셨는데 다 하나씩 사셨어요. 자, 3만원, 그 다음에 18,000원 하니 48,000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48,000원인데, 예, 제가 5월 8일, 지난, 5월 말일까지 아마, 1급 비밀이에요. 선물 드려요. 무슨 선물이냐고요? 아예 몰라요. 선물을 내가 공개하고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선물을. 자, 저 공개하고. 어머, 예, 썬라이즈. 이게 만 원이에요? 진짜? 제가 3년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8,000원에 들어왔던 아이. 로젯 하나예요, 로젯 하나.
어머 세상에, 로제랑. 그리고 엄청 이렇게 길어요. 적심, 당연히 적심이고, 그리고 배송 갈때 뽑아갑니다. 뽑아갑니다. 그래서 긴게 싫다 그러면 잘라서 뿌리 다시 내리면 돼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어머, 그래요. 다 길어. 왜냐면 3년 동안 굳히려고, 굳혀서 팔으려고, 굳히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뻐졌지만, 목대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잘라서 심으면 되죠. 저는 이제 혹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은 상태로 심었어요. 자르지 않은 상태로 심었습니다. 자, 어머, 이 화분 이쁘네. 자, 이 화분은 노을분 24,000원짜리 18,000원으로 할인합니다. 자, 색감은 이렇게 있어요. 노을분. 대박. 어머, 세상에. 이 노을분 세일 원래 안 하는 거, 노세일 브랜드 아니에요? 노세일? 자, 그런 게 어딨어요. 자, 한개 24,000원짜리 18,000원인데 6개만 해보세요. 4개만 하면 72,000원인데 너무 예쁘죠? 어머, 저희, 그, 맞아요. 어머, 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이쁘죠? 자, 너도 이렇게, 엄마 좀 봐라. 엄마 봐라, 엄마. 자, 얘도 18,000원. 네, 요 화분도 18,000원. 자, 요 화분도 18,000원.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에오니움 속으로 빠져들었고, 자, 흑사장님 보러 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베란다에서 키우기 가장 좋은 사이즈 갑니다. 핑크 마녀 소자입니다. 핑크 마녀는 대자, 중자, 소자로 구분해서 주문하셔야 합니다. 군생일에서 최소한 2두 이상, 2두는 없네요. 3두, 4두 정도 됩니다. 4두는 로제 크기가 좀 작겠지요. 색감요? 제가 피부약을 맞췄잖아요. 세상에. 자, 핑크 마녀 솟자는 나머지는 다 10,000원인데 얘만 15,000원짜리가 12,000원. 20% 할인해도 12,000원입니다. 핑크 마녀 솟자.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냐.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다 아이고 세상에. 이봐요. 그 로제 숫자가 많으면 크기가 조금 작지요? 자, 핑크 마녀 소자 12,000원입니다. 유일하게 얘만 12,000원. 그리고 이제 자, 썬로즈. 어머, 다 빨간 것만 있어. 자, 세상에, 썬로즈가 나는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군생이 맞아요. 6만원짜리 3만원 파는데 엄청 잘. 그래서 나는 핑크 마녀하고 같은 줄 알았더니 안 같아요. 자, 썬로즈이고 12,000원짜리가 10,000원. 아이고, 이뻐요. 썬로즈 이쁘죠? 썬라이즈는 틀려요. 어머, 썬라이즈는 여기 왜 없대? 자, 썬라이즈는 왜 없어요? 썬로즈? 얘는 10,000원. 아유, 세상에. 어머, 이뻐요. 자, 썬로즈 이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니카 금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얘는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단가가 제일 있잖아요. 니카 금 저기 적심군생입니다. 요런 건다 하엽으로 갈 거예요. 요런. 자, 니카 금 12,000원짜리가 10,000원. 괜찮죠? 얘네도 비보약을 맞아서 입장이 조금씩 다 두꺼워졌어요. 한번 가요? 자, 요렇게 이렇게. 자, 니카 금 12,000원짜리가 10,000원. 어때요? 이쁘죠? 자, 10cm 포트에 있는데, 자자잔, 짠짠짠. 자, 적심이에요. 예, 작은 거는 어느 구독자님이 적심인지 몰랐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물어보면 되지. 내가 다 적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녁 노을 대품 보셨어요?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 자, 이렇게 예쁘다오.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브라운에 이렇게 살짝 핑크톤이 수줍게 들어갔을까요? 얘는 저녁 노을 10,000원. 군생이죠? 얘는 또 제법 니카처럼 로제 숫자가 많네, 그죠? 아까 핑크 마녀하고 다르죠? 자, 저녁 노을도 소자라고 하셔요. 소자라고 하지 않으면 제가 75,000원짜리로 아, 이뻐요. 저녁 노을. 어머, 내 손이 떨려요. 자, 그다음에 자, 요 아이는 흑사금 저희가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요거 2만 원 팔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말해야지. 자, 얘요? 만 원이에요, 10,000원. 흑사금. 흑사금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늘 소개해서 그때 대품 구매했다고요? 에이, 그래도 여태까지 봤잖아요. 자, 흑사금 12,000원짜리가 10,000원. 자, 조금씩 이렇게 금기가 더한 애가 있네요, 약간. 그죠? 어유, 이뻐요. 자, 하나 더 진짜 이쁜. 얘가 눈에 탁 띄는데, 어유, 세상에.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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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이쁘죠? 이쁘죠? 흑삭은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싸네, 싸. 왜냐면 저희, 예, 맞아요. 2만 원에 올라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바흐. 그, 유일하게 저기, 주황색? 그 다음에, 팥죽색이 아닌 아이. 자, 마이바흐도 제가 좀 사실 기다리고 싶어요. 왜? 왜? 10,000원인데 이렇게 자연 군색이 되잖아요. 자, 오늘도 제가 그이 에오니움 그 농사 지으시는 사장님께 갔는데 외두가 정말 이쁜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연 군색 나올 때까지 줄안할 거야.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분또 만났어요. 아유, 세상에. 자연 군색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줄안뭘안 해.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죠? 어머, 세상에. 마이바흐. 10,000원입니다. 마이바흐. 자, 그다음에 진짜 이쁜 아이. 얘는 마리드잖아요. 마리드는 사실 오래됐어요. 제가 4년, 5년 된 것도 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마리드는 조금 더 굳혀지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니카는 저리가라하게 이쁩니다. 왜? 색감이 아따, 어쩜 이렇게 이쁠까? 그죠? 마리들은 제가 진짜 4년 좀더된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드까지 자, 어때요? 자, 지금 그 맞, 아유, 세상에. 그냥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여기는 저희 우리 들어오는 출입구 이쁜 출입구 이 출입구 입구예요. 예, 딱 들어오는 출입구에 이렇게 저는 혼자 하니까 택배 많이 싸고 수량이 조금 여유가 남아 있으면 저기 매대로 올라갑니다. 자, 흑사장님? 예, 흑사장님. 흑사장님 보러 가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립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이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